국민병으로 입대해서 보충대에서 휘어졌습니다. 56,666번이었습니다. 56,912번 오빠 김명수 씨, 조카 김필성 씨가 여동생 성수 씨, 매제 김우영 씨를 찾습니다. 평남 중화군 천곡면 이봉리에 살았고 일사 후퇴 때 황해도 신막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평남 중화군 상원면 흑우리가 고향입니까? 56,912번이었습니다. 56,985번 동생 나찬길 씨는 형님 나찬도, 찬일, 찬모, 조카 상태 씨를 찾습니다. 본인은 평양시 교구리에서 살다가 47년 월남했고 가족들은 일사후퇴 때 월남하다가 진남포에서 폭역으로 가족이 서로 헤어졌습니다. 56,985번이었습니다. 56,795번 강숙녀 씨는 아버님 강구성 씨, 어머님 김소저 씨, 오빠 창섭 씨, 언니 선녀 씨, 동생 창혜, 금녀 안자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서흥에 살다가 황해도 평산군 안성면 무리께로 이사 후 결혼해서 일사 후 때 개성에서 만나기로 한 후 만나질 못했습니다. 어머님 특징이 있습니까? 네, 이마에 저기 머리 눈썹 위에 저기 사마귀가 있었어요. 콩알만한. 그럼 가족들이 그 사마귀를 다 알고 계시겠죠? 다 알고 있어요. 56,795번이었습니다. 57,177번 임광우 씨, 호적에는 천식 씨입니다. 아드님 대신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김분남 씨와 여동생 임옥필 씨를 찾습니다. 연백군 용도면 오기아리 천태 안연목에서 사셨고 고향에서 일사 후퇴 때 헤어졌습니다. 옥필 씨는 용매도까지 나온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고 광준 형님은 일본에 계십니다. 57,177번이었습니다. 56,670번 박장춘 씨 부인께서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박수영 씨와 어머님 홍후 방순 씨, 누님 박계숙 계남 씨, 동생 내춘 홍춘 씨를 찾습니다. 함남 함흥시 신흥군 서상리에서 헤어졌고 6.25 전에 혼자 월남을 했습니다. 56,670번이었습니다. 55,307번 안창수 씨는 아버님 안칠성 씨 돌아가셨고 어머님 최명화 씨, 형님 안창호 씨, 형수 이옥분 씨, 동생 안청란 씨, 조카 딸 안숙자, 정자, 영자 씨를 찾습니다. 동생 안창순 씨가 47년도 월남했으나 일사 후퇴 때 형 처조카 사위가 배타는 것 보았다고 합니다. 안창호 씨는 이마에 차돌 자국이 있고 귀에는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55,307번이었습니다. 57,068번 아버님 김장성 씨, 형님 김상섭 씨가 아들 김상훈 씨, 조카 딸 엄복희 씨, 동서 이상호, 동생 김금용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양질이 강변에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고향이 강원도 철원군 양질입니다. 57,068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57,194번입니다. 이병식 씨, 형님 이병훈 씨와 동생 병도, 병근 씨, 조카 용복 씨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대신 나오셨어요. 따님이 해방 전에 강원도 내금강면 하북정리 밑에 고비련이라는 마을에서 6.25 때 부모님이 먼저 월남을 했습니다. 53년도에 가족들이 월남을 했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57,194번입니다. 56,998번 작은아버지는 고정봉 씨, 작은엄마 최유순 씨고 누나 고선윤 씨인데요. 조카 고재영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선윤 씨가 나오셨습니다. 6.25 직후에 영등포구 양남동 작은 집에서 9살 때 작은아버님이 직장에 가면서 숙제를 하라고 했는데 숙제를 안 해놓아서 집을 나갔고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56,998번입니다. 56,930번 노금남 씨 누님입니다. 형부 김학림 씨와 남동생 노학석, 녹춘관, 여동생 금순, 금석 씨 찾습니다. 남동생 노학석 씨는 6.25 때 내호에 있는 금남 씨 누나네 집에 왔다가 간 다음에 소식이 없는데 누나에 흉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56,930번입니다. 56,518번 김순딕 씨, 아버님 김기선 씨, 언니 순군 씨, 동생 순분 학수 씨, 사촌 오빠 상봉, 외삼촌 김봉 씨, 김봉군, 조카 최성건 씨 찾습니다. 얼굴에 붉은 점이 최성건 씨한테는 있습니다. 해방 전에 순딕 씨만 혼자 월남을 하셨습니다. 언니 순군 씨는 창골로 시집을 갔고 평강 이목에서 헤어졌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인목면 가연리 가라동의 고향이십니다. 56,518번입니다. 57,067번 임인혜 씨, 아버님 성함은 임민호 씨인데요. 오빠 웅재 순재와 언니 인숙도 신자 씨와 함께 큰오빠 임도재 씨, 올케 원정희 씨, 큰언니 임인재, 형부 문경렬 씨 찾습니다.
해방되고 48년도입니다. 가족이 월남을 했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양구군 양구면입니다. 월남은 어느 곳으로 하셨어요? 월남한 곳이 어디십니까? 내려온 곳이? 우리 서울로 내려왔어요. 서울에 계셨어요? 57,067번입니다. 56,562번 오빠 최재호 씨입니다. 지금 부인께서 나오셨는데 동생 최재분 일명 재순 씨 찾고 있습니다. 신촌 이대입구 철물점에 살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김천 모강의 사촌 오빠 집으로 갔습니다. 대구로 수양딸 가는 소식이 없는데 엉덩이에 큰 흉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56,562번입니다. 56,782번 박덕기 씨가 동생 박덕선 씨 일명 덕산 씨라고 하시는 분 찾는데 6.25 때 아버님은 전북 완주군 동상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이 피난을 나와서 외갓집에 한 달가량 기거를 하셨고요. 봉동 작은 아버님이 덕선 씨를 데려다가 당시에 전주 덕진공원에 맡겼습니다. 이때 덕선 씨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6살이었는데요. 그 고향에서요. 뒷동산에 굴을 파가지고 한 3개월 이상 거기서 살다가요. 피난 나올 때는 밤새도록 걸어서 나와가지고 아침에 날이 샜고요. 신고할 때는 또 할아버지 지게 바닥에다가 타고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고 또 봉도 그 교장 선생님 네 집에 가가지고 언니하고 둘 중에서 하나를 양딸로 삼으라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나이 먹은 놈이 낫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뭐 해줬어요. 네. 이름을 혹시 기억 못하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억을 하겠죠. 여섯 살이었으니까요. 네, 56,782번입니다. 56,664번 큰언니 엄머리 씨 어릴 때 이름입니다. 또 작은년이라는 어릴 때 이름 을 갖고 있는데 동생 김순금 씨 찾습니다. 진도에서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어머님이 동생이 6살 때 작은아버지 집에 보냈고요. 거기서 살다 혼자 나가서 길을 잃어서 헤어졌습니다. 작은아버님이 찾아보니까 이리 한잔 앞 어떤 할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56,664번이었습니다. 57,004번 동생 이정록 씨가 형님 이정엽 씨를 찾고 있습니다. 경북 강계군 성가면 신청리에서 6.25가 나던 해 3월 5일 형님 대신 강계에 있는 훈련소에 갔다가 강제로 군에 입대하게 돼서 남으로 나왔습니다. 형님은 8월에 괴뢰군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한 동네 사는 분에게 들었다고 하십니다. 57,004번입니다. 57,147번 임소호 씨 일명 목석이십니다. 아버님 임윤학 씨 어머님 김기선 씨고요. 형부 이인화 언니 임일호 동생 임종호 임두호 조카 이정숙 사촌 오빠 임경호 임명호 씨였습니다. 46년도에 월남하던 중 강원도 회양군 신안면 송치리에서 헤어졌습니다. 언니 일호 씨는 눈썹에 흉이 있고 동생 종호 씨는 옆구리에 점이 있습니다. 형부는 전주에서 지지 공장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고향은 평남 순천군 지사면 용암입니다. 57,147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강성희 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가 간절한 표정들이세요. 나한테는 왜 전화가 안 오지? 전화가 올 테지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783국에 6781번, 5592번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께 노래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연자 씨 노래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허린 남매
심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아들아 어느 분의 사연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모두가 소중한 사연, 모두가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잘 들으셨다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짚으신 데가 있으면 전화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를 이렇게 밤늦게 와서 해주니까 이렇게 쳐주시고 네. 정중하게도 인사도 나가십니다. 783국에 6781번과 5592번 두 번호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전화를 해주세요. 네. 네. 자 그럼 박영웅 씨. 네. 56,758번 어머님 이정숙씨에서 이정숙씨께서 직접 나오셨는데 계속 울고 계십니다. 큰따님 최금순씨 막내딸 춘자씨를 찾습니다. 50년 그러니까 6.25 나기 직전 3월경 황해도 연안 온천지방 주막거리라는 부락에 함께 살다가 생활이 어려워서 남편이 양녀로 두 딸을 주었다고 합니다. 최금순씨가 47쯤 막내딸 춘자씨가 45살쯤 되셨답니다. 56,758번이었습니다. 56,596번 황해도 송화군 진풍면 덕안리가 고향이신 어머니 박선녀씨, 아버지 김정은씨, 누나 김창월씨, 동생 창을씨가 아들 김창설, 조카 창용, 창주, 창기, 창직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먼저 피난을 했기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56,596번이었습니다. 57,158번 이호필 씨는 함경남도 신흥군 원평면 중산리가 고향입니다. 아버님 이세건 씨, 형님 이호준 씨, 누님 이경순 씨, 그리고 누님 두 분은 성함을 모릅니다. 흥남시 흥남리에서 살다가 일사후퇴 때 헤어졌습니다. 누님 경순 씨는 황해도 사리원으로 양녀로 갔습니다. 일정 때였습니다. 누님의 특징이 있습니까? 한쪽 눈에 백태가 있다고 합니다. 57,158번이었습니다. 56,949번 처되시는 정성필 씨와 아드님 서월준 씨 그리고 따님 명옥 씨가 직접 나오셨는데 아버님 서창봉 씨와 작은 고모 서필례 씨, 고종 이홍진 형진 씨, 고모 솜털, 아명이 솜털입니다. 일사후퇴 당시 평남 순천군 사인면 사창리 버섯골이라는 데서 헤어졌고 9.28 수복 당시 아버님 서창봉 씨는 치안대장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고향이 평남입니까? 고향 좀 더 자세히 소개하시겠어요? 네, 평양 그 보석골이랬는데 거기서 살았는데요. 거기서 하루 먼저 아버님이 떠나셨어요. 그래갖고서는 서울 와서 만나기로 했는데 서울은 오지도 못하고 그냥 영등포로 해서 수원으로 해서 이렇게 부산까지 우리는 피난을 갔거든요. 그랬는데 들려오기는 해주로 나오시다가 중공군한테 포위돼서 들어가셨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네, 56,949번이었습니다. 56,909번 조카 되시는 유동숙 씨가 삼촌 유명재 씨, 외삼촌 이 씨 두 분, 외삼촌 두 분 그리고 고향은 경기도 연천군 상명면이고 명재 삼촌은 6.25 때 배재 중학생으로 송인동에서 도남동 누님 댁에 간다고 나간 후 소식이 없습니다. 외삼촌은 만주 목단강으로 가서 농부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해방 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누님은 이부전 씨나 사망하셨습니다. 56,909번이었습니다. 56,729번 큰 형님 이응호 씨가 아버님 이등찬 씨, 어머님 김길려 씨, 동생 응겸, 응범, 응도, 응철, 응숙, 응옥, 사촌 씨 동생 응도, 응관 씨를 찾습니다. 평남 강동군 시정면 송화리 토고골에서 일사후퇴 때 두고 월남을 했기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56,729번이었습니다. 56,727번 이삼녀 윤옥실 그러니까 이삼녀 씨 따님 윤옥실 씨께서 나오셨습니다. 이종 사촌 동생 김금실 옥실 씨와 동생 윤명덕 씨, 이모 이지애미 씨, 이모 아들인 김관덕 씨를 찾습니다. 평남 대동군 이면면 고방산 대성산 밑에 살다가 일사후퇴 때 중화에서 헤어졌습니다. 56,727번이었습니다. 56,539번 장성호 씨, 구명은 영번 씨입니다. 장영번 씨가
아버님 장채현 씨, 사촌 동생 영화, 영만, 동생 영칠 씨, 그리고 고향 친구인 장한규, 김병엽, 이춘규, 이하규, 김진문 씨, 그리고 매형 최승상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당시에 모두 헤어졌습니다. 56,539번이었습니다. 56,869번 오수정 씨는 아버님은 사망하셨습니다만 성함이 오의섭 씨, 어머님은 이성루 씨, 형님 수현 씨, 남동생 오수복 씨, 여동생 대숙 정자, 1번 이름으로 정자 씨는 마사코입니다. 외사촌 형이 석 씨, 누님 대선 씨, 매형 김두일, 두초 씨, 진남포 하대두리에서 사셨습니다. 백부 오호섭 씨도 찾습니다. 고향이 평남 강서군 성암면 남양리로 68년도에 백부 일가족이 거주를 했고 68이라는 게 뭡니까? 본지입니다. 본지, 고향 본지, 주소. 남양리 68번지에서 큰아버지 일가족이 사셨고 일사후퇴 때 진남포 부두에서 LST편으로 단신 월남, 가족은 뒤따라 온다 했고 사촌형 석 씨 두 분 중 큰형님은 월남한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진남포시 상대두리가 고향입니까? 사시던 곳입니까? 네, 56,869번이었습니다. 56,999번 언니 김영자 씨가 동생 김금자, 신자 씨를 찾습니다. 이복 동생 김만가 씨도 함께 찾습니다. 해주까지 오다가 북괴군의 감시가 심해서 되돌아갔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고향이 황해도 안악군 동창포 금정리입니다. 56,999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56,368번 최순천 씨, 고복희 씨 부부들이십니다. 아버님 최흥식 씨, 어머님 고얌전 씨, 동생 이쁜 삼분, 광일, 광선 씨, 외삼촌 고첫째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벽성군 금사면 감수리에서 해방 후 친척 집에 왔다가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나오신 분은 고복희 씨입니다. 56,368번이었습니다. 54,449번 김현월 씨, 오빠는 만주 용정에서 한의 공부를 하고 해방 직후 서울 미호시 별장에 와 살았다고 하는데요. 김대리 씨 아버님이고요. 오빠 김화성 씨를 찾고 있습니다. 목에 허물이 있고 안경을 썼습니다. 부친 대리 씨, 김대리 씨는 6.25 전 용산 미군부대 근무를 하셨습니다. 미아리에서 6.25 때 하셨고 오빠는 종로 2가 5외과 병원 근무 중 중앙청 앞에서 괴뢰군에 끌려 경북 안동 방면으로 간다고 소식을 한 다음에 소식이 끊겼다고 하십니다. 함남 단천이 고향이십니다. 54,449번입니다. 55,806번 최무돈 씨가 오빠 최허식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시 척두리 아버지 오빠가 후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사후퇴 때 언니 최간내와는 용미도에 세워졌고 언니는 강화도로 가고 무돈 씨는 충청도로 가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 언니는 찾으셨죠. 관내 씨는 지금 찾으셨고 오빠 최허식 씨를 찾고 있는데 방송을 통해 찾으셨다고 하네요. 황해도 연백군 내성면 척두리가 고향이십니다. 55,806번입니다. 54,333번 이기실 씨, 이기전 씨가 오빠 이기용 씨, 이종사촌 김일록 씨 찾고 있는데 나오신 분은 기실 씨입니까? 네. 기용 씨는 평양시 평천 1번지에 사셨고 일록 씨는 중화군 상계리 장제골에 사셨습니다. 일사후퇴 때 사리원을 거쳐서 월남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향이 평남 평양시 평천입니다. 54,333번입니다. 네, 강성희 씨 조금 후에 소개해 주세요. 지금 또 한 분께서 확인 전화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죠. 54,735번 동생 이기전 씨가 형님 이기용 씨 찾고 있는 사연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55,124번입니다. 장현국 씨, 아버님 장덕재 씨, 남동생 장현웅, 숙부 장의재, 장남재, 큰누님 현옥, 누이동생 현금 씨입니다. 사촌형 현용, 사촌누님 현숙, 외사촌 김승순 씨 찾고 있습니다. 55,124번인데요. 아닙니다.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요. 6.25 때 북괴군에 끌려나와서 가족들과 헤어졌는데 고향이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중년이라고 하십니다. 55,124번이었습니다. 55,716번 김지묵 씨, 아버님 김형숙 씨, 동생 김지송 씨는 찾으셨어요. 외삼촌 조영순 씨와 부친 김형숙 씨를 찾고 있는데 아버님은 제2국민병 훈련 도중에 일사후퇴 때 대구 경산에서 헤어졌고요. 동생은 영등포에서 외숙모와 같이 있다 헤어졌는데 동생 지송 씨를 찾으셨어요. 황해도 황주군 천주면 내동리가 고향이십니다. 55,716번입니다. 56,940번
동생 규백 씨, 규삼 씨가 형님 규남 씨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이춘영 씨, 어머님은 이정희 씨인데요. 규삼 씨가 나와 계십니다. 6.25 때 아현동에 살면서 한전에 다니다 북계군의 강제 입대 후 끌려간 후 소식이 없습니다.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장암리 진미가 고향이신데 지금 사진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얼굴이 너무 작게 나와서 보실지 모르겠는데 화살표를 하신 분이 형님 이규남 씨입니다. 네. 56,940번이었습니다. 다음 56,983번 임광희 씨, 임광호 씨 형님이 동생 광은 씨와 광원 씨, 여동생 부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광원 씨는 별명이 뎅박이었고 광원 씨는 통달치, 부순 씨는 순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개성시 남한동 639번지에 사셨고 큰아버님이 개성 용수산 및 총 쏘는 것 진초당에 거주하셨습니다. 부순 씨 여동생을 강화해서 봤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임광희 씨가 나오셨습니다. 56,983번이었습니다. 55,472번 황족간 씨가 이모 황분내 씨와 이모부 이국 씨 일명 만국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직전 만주 빈강성에 거주하셨고 경북 상주군 이안면에 이모부 고향임을 흑룡강성에서 황기동 씨의 편지를 받아서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 편지가 중공 흑룡강성에서 오셨는데 이모 황분내 씨와 이모부가 상주에 살고 있다 그런 소식이라고 하십니다. 전북 익산군 성당면이 고향이십니다. 55,472번인데 지금 사진은 어느 분이세요? 이모입니다. 중공에 계시는 이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황분내 씨의 언니 되시는 분입니다. 네. 네. 황분내 씨 언니 되시는 분의 사진이시군요. 55,472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56,108번 김원호 씨는 동생 김원찬 씨를 찾습니다. 동생의 생년월일까지 기억하셨습니다. 31년 8월 2일생입니다. 6.25 사변 시 7월에 용산구 용산동 산 2번지에서 행방불명이 되셨습니다. 동생 어깨에 계란형의 큰 점이 있는 게 특색입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동하동이 고향입니다. 56,108번이었습니다. 56,372번 김대성 씨는 외사촌형 이성일 씨, 여동생 김명화 씨, 형 김대명, 동생 대복 씨, 외삼촌 이병호 씨를 찾습니다. 평북 구성골시에서 외삼촌은 사셨습니다. 평북 구성군 선산면 서산면 농장동, 네, 농장동이 고향이십니까? 또 본인은 사변시에 혼자서 남아했습니까? 네, 혼자 남았어요. 아버님 성함은 김문열 씨나 돌아가셨습니다. 56,37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딴 게 아니고요. 우리 저 외삼촌이 지금 있는 분이 작은 외삼촌이고 이분이 그리고 큰 외삼촌은 이병업 씨예요.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외가의 형대가 7남매예요. 그리고 우리 큰 외삼촌, 작은 외삼촌 두 분이고 그 냉계지는 다섯 분이 이제 참 우리 어머니 저 동생이고 한 분이 우리 어머니 형님이고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냉계지는 다 산 걸 보고 제가 나왔습니다. 56,372번이었습니다. 56,004번 아버님 노창경 씨는 돌아가셨고 아드님 노석기 씨 그리고 용기 씨가 본인이시죠? 그리고 따님 노정순 씨와 명기 씨 가족이 함께 어머님 이일수 씨, 여동생 노명숙 씨를 찾습니다. 서울 상로동에서 살다가 딸 노명숙 씨는 3살 때 6.25 때 충남 예산으로 피난 시에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저 지금 여기 안 썼는데요. 배 흉터가 있어요. 그때 화로불에 배가 되어가지고 흉터가 있어요. 누가요? 내 동생이. 지금 노명숙 씨가요? 네. 56,004번이었습니다. 57,101번 김대혜 씨 아드님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정신혜 씨, 삼촌 김응만 씨, 형 김대성 씨, 동생 김대화 씨, 조카 김광숙, 광자 광윤 씨, 그리고 동생 대숙, 영숙 씨와 사촌형 이등명 씨를 찾습니다. 6.25 때 평양에서 헤어지셨고 평남 평양시 용암리 13번지가 고향입니다. 57,101번이었습니다. 56,646번 강태선 씨는 평북 의주군 비현면 당구동이 고향입니다. 아, 남동생 강태원 씨, 딸 정자 씨, 이종사촌 덕환 씨를 찾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박영우 씨 조금 후에 소개해 주시죠. 지금 공개월에서 한참 가족을 확인하시는 중이에요. 이나 찍고요. 저는 원래 원은 충청도 있었죠. 네, 원은 충청도 계셨었는데 가난도로
또 이사를 가시죠. 예, 강원도로 평강, 세포, 예, 덤불량. 예. 네, 네, 확인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막 찾아오신 분하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몇째 따님 되세요? 여기도 앉으시고. 강춘일 씨 몇째 따님 되세요? 둘째 딸이. 둘째 딸. 둘째 딸이요. 근데 아유, 거기서 아드님 아들 몇 두고 나오셨어요? 아들 형제도 나왔어요. 제 동생 이름 아세요? 동생 걔 알지요. 재샘이지. 예. 맞습니다. 어떤 네. 어머님이세요? 모친입니다. 네, 어머님과 아드님 만나셨어요. 모친이에요. 예. 어떻게 나와? 네. 어떻게 나왔냐고 언제? 아이고, 님이라고 말도 못하겠다. 그때도 말이야. 지금 어디 사세요? 지금 원양 살지. 원양이요? 충청도 어디로 나오셨어요, 저는? 천천히 생각하세요. 말이 안 나오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에, 저희 아버지 이름은 누구신지 기억하세요? 저희 아버지 넌, 이름은? 넌 아버지 이름 몰라. 몰라. 아니요. 알지? 어머니야, 저희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시 말씀해 보세요. 바깥들은 함자를 말씀해 예, 먼저 보세요. 먼저 그 아버지요. 말이 안 나오네. 어디? 에. 성인 심씨라고 그랬지? 응? 심씨지 성이? 심씨가 아니에요. 심씨 아니야? 신. 신가지 그게 네, 신가. 신. 신가지. 네. 물 좀 드세요. 신가인데. 아이고 말이 안 나와. 가마시 오삼촌이 저 우리 오삼촌이 네. 한 분이 계시죠? 네. 딱 한 분이죠? 네. 그 변명이 뭔지 아시죠? 변명 아십니까? 아 변명은 몰라도. 변명을 아세요? 오삼촌 이름이 뭐냐고. 이 이름? 네, 외삼촌 별호 애들 저기 별호 아명 애들 이름 아명 애들 이름 그냥 저기라 한견이라고 그냥 불렀었지 한견 아니야? 별호가 있었어요. 몰라 난 그분 아, 별호는 모르고 그분이 일정 저 일정 때 일정 만일 때 기간사 생겼죠. 예. 그리고 에, 별호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딸들만 쭉 있었거든요. 그렇죠. 에, 저기 이제 내 동생들이 아, 저기 딸이 세 명인가 있었어 거기 시집 있었지 시집 하나는 시집 가고 하나는 네. 시집 가고 둘은 시집 안 간 나 거기 있을 지게 넷째 딸이 그 강춘희 씨의 넷째 따님이 예, 이름을 아세요? 불러 하도 오래돼서 이름도 잊어버렸지 네? 잊어버려서 오래돼서 틀림없는데 넷째 이모님을 아세요? 모르지 나는 모르지 사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이모니까요 지금 이모요 한 동네에서 살아요 그럼 큰 이분의 언니의 아들인 되십니까? 이종 형이 되시겠어요? 우리 어머니니까요 그럼 네. 이모님이 되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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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영이거든 네. 그, 이게 틀림없어요 틀림없는 것이 왜 같으면 지가 해명을 할게요 예. 예, 어머니가 네. 아, 누님네 언니네 집에 오셔갖고선 이모야 이모 예? 그렇게 이모네 집에 오셔갖고선 거기서 그냥 충청도에 계셨어. 네. 예? 그래서 내가 그 광 그 저기를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맞고 그 누 저기 이모를 하고 어머니를 찾는다기에 내가 그래서 그걸 알고선 여기서 내가 방송국을 내가 두 번을 왔었어요. 그래서 예, 이모께서 내가로 연락이 왔기에 예. 뭐라 하는데요. 에, 해방되기 직전에 한번 오셨다 간 일 있으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랬었어. 그래요, 그래요. 8.15 해방되기 전에 한 번 왔다. 해방되기 전에 네. 한번 갔다가 와가지고서는 또 그냥 이제 이렇게 저기 8.15 해방되기 전에 한 번 갔었는데 그러고 또 조금 있다 바로 8.15 해방이 되니까는 못 가잖아. 못 가가지고 또 유견해가지고 유견해 유견해가지고 이제 소식 없었지. 유견해, 소식 몰라. 그래. 우리 할머니 키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할머니 키 중키는 되지. 중키는 돼요. 우리 할아버지 성 알지? 우리 할아버지. 네, 우리 할아버지 강춘일이라고. 네. 그래요. 그렇고. 맞아요. 그래 이제 지금 따져봐. 네. 지금
거기서 살지 그 건불랑 석가터라는 데서 살았지? 예, 석가터. 예, 우리 있던 집이 기억나세요? 이 우리 나지, 살던 집 기억나세요? 나지, 나. 아버지가 기억... 큰 집에 가 계셨고 예, 거기서 돌아가셨죠? 그래. 예. 큰 집에 뒤에 뭐 나무가 큰 나무가 뭐 있어요? 큰 나무가 무슨 둥근 나무 하나 있었던가 뭐 하나 있었던가 있었어. 그러고 이 저기 산 비탈인데 예. 그 산 비탈로 이렇게 짓고서 이 우르단 밭이 있었지 왜? 예, 예. 그런데요. 있었어. 우리 집 우리 살던 집하고 큰 댁하고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얼마나 됐어요? 사이에 뭐 있었어요? 우리 집 살던 데 기억나죠? 예, 예, 기억나죠. 우리 집 살던 데는 왜 그 또랑 건너가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또랑 건너가가지고 네, 거기. 네. 거기. 어머니께서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희미하게 기억이 되살아나시지 않으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새 이것만 나오면 밤을 새워봐. 단체 나오는 것도 모르겠고. 추석 전날 나왔었어요. 그랬다 우리야. 근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오삼촌이 지금 저 한자골이라는 데서 사는데 충청도에 저기서 네. 저 온양인 사는데 오삼촌이 언뜻 들었다고 그러시는데 난 너 생각은 못하고. 오삼촌 생각만 했다고. 오삼촌이 어떻게 되나? 오삼촌 어떻게 됐니? 나오려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전 아유, 나오다가 이게 어때 다 죽는 줄 알고 그냥 죽다 살았어요. 그래요, 콜 다 자른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안 자르고 그냥. 네, 네. 어떻게 아드님하고 어머님하고 이렇게 헤어지셔가지고 이렇게 기억이. 저희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셔서 반대로 네. 가셨어요. 6살 때 네, 제 네. 아버지가 죽었어요. 네, 그래서 네. 자꾸 기억이 희미해지셔가지고. 네. 43년 됐어요. 예, 43년 됐습니다. 네, 어머니하고 아드님하고 43년 됐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난 근데 오삼촌이 그래갈래 설마 걔들은 어떻게 나오지는 못했을 테고 왜 오삼촌만 나온 줄 알았어. 저 친정 집으로 한 번도 그렇게 안 찾아요. 그걸 어떻게 찾아? 아니죠. 혹시나 6.25 때 나오셨나 하고서는 찾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글쎄 그래도 저기 내 동생이 그때 6학년째 집에 왔었거든 우리 집을.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들 사는 제 누이들 둘 사는 동네를 아르님께서리 네, 네. 설마 두 분 말씀 계속 나누세요. 다시 한번 뜨겁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영웅 씨도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네. 56,646번입니다. 강태선 씨가 남동생 태원 씨, 딸 정자 씨, 이종사촌 덕환 씨를 찾습니다. 6.25 사변 후 월남한 강대원 동생은 소식이었고 딸은 황해도 연안에서 헤어졌습니다. 강대원 씨는 고향에서 헤어졌고 평북 의주군 비현면 당우동이 고향입니다. 56,646번이었습니다. 54,775번 이만혜 씨가 언니 김정혜 씨 그리고 정순 씨가 또 있습니까? 오빠 김정업 씨, 조카 정영희 씨, 형부 정승옥 씨를 찾습니다. 진도군 20면 옥대에 살다가 진도군 20면 할국 동네 이름이 할국입니다. 할국으로 시집간 다음에 6.25 때 헤어졌습니다. 54,775번이었습니다. 네, 언니가 서울에서 산단 말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못 찾아서 이렇게 나왔어요. 54,775번이었습니다. 56,173번 조만준 씨는 아버님 조종삼 씨, 어머님 이근선 씨, 누이 조용녀 씨, 여동생 감태 씨를 찾습니다. 일사호태 때 전남 나주까지 가서 1년간 살다가 어머니 누이 동생이 연평도로 간다고 한 후 소식이 없습니다. 황해도 옹진군 봉구면 건지리 탁고개가 고향입니까? 56,173번이었습니다. 56,720번 이인숙 씨는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숙박계가 고향입니다. 따님 문복희 씨 당시 7살이었으니까 지금 40살쯤 됐습니다. 구마산 양덕동에서 김반장 댁에 맡겨놓고 서울 와서 자리 잡고 내려가니 딸이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딸 뒷머리 한쪽이 기울어져 있는 게 특색입니다. 기울어졌다는 말씀이 뭡니까? 한자로 느껴서요. 한자로 느껴서 뒷머리가 좀 한짝이 납작해요. 56,720번이었습니다. 56,160번 연숙녀 순기 씨가 여동생 연순이 그리고 김종복 옥화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황해도 옹진군 동남면 선두리에서 헤어졌고 동생 남편은 6.25 당시 김기정 씨 국군 소위였으나 북괴군에 의해서 전사를 했습니다. 옹진군 동남면 무파리 용호도 거칭이 고향입니다. 지금 사진 갖고 오셨는데요. 밑에 두 어린이 사진 있는데 남자 어린이가 찾는 종복 씨 사진입니까? 동생이요?
그리고 여자 어린이 사진으로 보이는 게 41살 옥화 씨의 사진입니까? 56,160번이었습니다. 52,113번 이금순 씨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은대리가 고향으로 남동생 이윤기 씨, 명기 씨, 여동생 달순 씨, 시동생 정재남 씨, 그리고 남동생 인기, 용기, 여동생 유순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 이영성 씨와 어머님 김금례 씨를 먼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나중 소개해드렸습니다. 일사 후퇴 당시 전국에서 헤어졌고 이 그 가족들은 이윤기가요 저기 제 군인병 나가가지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나하고 단지 둘이 저기 남한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뒤에 떨어져서 잘 모르고요. 그리고 또 저기 셋째 남동생이 다리에 특징이 있어요. 사변 때 이 저기 폭탄이 터져서 튀어가지고요. 다리에 흉터가 오른쪽 다리에 흉터를 많이 입었어요. 네, 52,113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정갑석 씨 동생이에요. 이저 정재만 씨가요. 저한테 시동생이고요. 네, 52,113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55,889번 서순자 씨, 옥경 씨와 함께 어머님 이상녀 씨를 찾고 계십니다. 올해 72세 되셨을 거라고요. 옥경 씨 남편 되시는 분은 이만재 씨입니다. 일사오 때 헤어졌습니다. 고향에서요. 황해도 연백군 원성면 금성 도용동이 고향이십니다. 55,889번입니다. 56,436번 김관기 씨가 조카 허금순 씨 찾습니다. 일사오 때 피난 가다 어머님은 폭격으로 돌아가셨고 이웃집 아저씨가 이모 댁으로 데려다주고 양녀를 주셨습니다. 다시 이모집에 와서 외갓집으로 갔는데 할머니가 음력 12월에 고아원을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경기도 인천시 도타 이동이 고향이십니다. 56,436번이었습니다. 55,599번 장기선 씨, 오빠 장태호 씨, 남동생 장태성, 장태구, 여동생 장옥선 씨를 찾습니다. 해방 다음인 5월에 외삼촌을 따라 월남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황 씨고 아버님 성함은 장창준 씨인데 아버님은 고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평북 용천군 도화면 원세동이 고향이십니다. 55,599번이었습니다. 다음 55,229번 어머님 한보배 씨, 그러니까 따님 나옥분 씨를 찾고 있는데 옥분 씨 동생이 나와룡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엄지 발톱에 흉터가 있습니다. 만리동에서 온 중학교 선생이 공부시킨다고 데리고 갔는데 1년 후 6.25가 발생해서 그 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공부시킨다고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여선생님이 우리 고향이 황해도 옹진인데요. 남매를 데리고 제가 살았어요. 살다가 우리 딸이 지금 나옥분이가 11살 때 서울에 가서 이제 만리동에서 선생으로 사는 여자 선생이 와가지고 자꾸 자기가 데려가면 잘해준다고 꼬셔갖고 따라가려고 그러는 걸 나는 못 가고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선생이 하도 꼬시는 바람에 따라가서 1년 만에 그냥 유교가 나고 이렇게 소식이 모르고. 55,229번이었습니다. 56,944번 최기분 씨 여동생 됩니다. 박금순 씨가 아들 최기봉 씨를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산해면에서 145대 때 피난 당시 안양 제6수용소 사기그릇 공장에서 군인 차에 실려갔는데 당시에 14살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은 어머님 박금순 씨 젊었을 때 사진을 갖고 나오셨어요. 혹시 지금 모습을 못 알아보실까 봐. 네. 네, 금순 씨가 따님은 기분 씨가 있습니다. 기봉 씨의 여동생이 되겠습니다. 56,944번이었습니다. 56,357번 김종걸 씨가 형님 김종모 씨 조카 광수 씨를 찾습니다. 헤어질 때 7살이었습니다. 평북 박천 동남면 도남리가 고향이십니다. 일사오 때 평양까지 같이 와서 군인 트럭으로 대동강을 건넜습니다. 선교리에서 군수 물자 실은 마차를 타고 중화까지 나온 것을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56,357번이었습니다. 57,061번 임금순 씨, 아버님은 임씨, 어머님은 한씨입니다. 남동생 이름을 기억을 못하시네요. 외삼촌 한창면 씨입니다. 본인이 3살 때 함남 흥남시 유정리 흥남 비료공장 사택인 외할머니 이춘아 씨 댁에 맡겨놓으셨습니다. 해방이 되고 부모님이 서울에 다녀온다고 한 후에 연락이 끊겼는데요.
임금순 씨와 외할머니 이춘하 씨는 일사업태 때 관람을 하셨습니다. 당시 아버님은 운전사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부모님 임 씨 어머님이 한시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남동생이 그럼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37. 지금 나이가 37쯤 되셨을 거라고요? 네. 57061번 소개해드렸습니다. 57191번 어머님 이면배 씨입니다. 동생 지금 박금생 씨가 나오고 계신데 아버님 박병록 씨와 오빠 선생 내생 익생 윤생 네 오빠와 큰언니 찾습니다. 작은언니 박선비 외삼촌은 이태규 씨입니다. 윤생 씨 넷째 오빠는 6.25 전에 국군에 입대했고요. 익생 오빠 그리고 아버님 박병록 씨는 서울 정릉동에 사셨습니다. 큰언니는 맹화순 씨 둘째 며느리로 시집을 가셨고 선비 씨 작은언니는 북만주 명월국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강원도 수인면 전방리 분지물이 고향이신데 조카 함진호 씨가 있습니다. 네, 57191번입니다. 55903번 누나 최승금 씨가 어머니 윤희정 씨 남동생 최창수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해주 용당포에서 6.25 전에 관람을 했습니다. 고모하고 같이 내려오셨는데 동생과 어머님은 나중에 온다고 한 후 헤어져서 못 만나셨습니다. 55903번입니다. 55378번 오옥순 씨, 아버님 오동호 씨, 어머님 한필순 씨, 오빠 오문환 씨, 언니 필옥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후 부모님과 막내 오옥순 세 분만 넘어오셨고요. 오문환 씨는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언니 필옥 씨는 그 당시 18살이었는데 출가하셨고요. 부모님이 함경북대 원풍리에서 한약방을 경영하셨고요. 오빠는 함흥 외갓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55378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56621번 최길자 영숙 자매분께서 오빠 최일남 씨를 찾습니다. 오빠는 목에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일사 후퇴 때 어머니와 사남매가 피난 중 안양 부근에서 헤어졌고 당시 아버지는 신촌 노고산동에서 이발소를 경영하셨는데 성함은 최창용 씨이고 어머님은 이규숙 씨입니다. 56621번이었습니다. 56263번 최종률 씨 부인께서 나오셨습니다. 누나 최명월 씨 일명 명숙 씨 49쯤 되셨습니다. 함남 문천군 풍산면 북하리 93번지가 고향이셨고 서울 재탈환시에 서로 헤어졌습니다. 56263번이었습니다. 55931번 전용규 씨는 아버님 전재현 씨 어머님 이은 씨 동생 전용성 씨 누님 전금옥 금필 씨 외 두 분이 또 계십니다. 조카 김동옥, 한성만, 성환경자 씨, 외사촌 형 이장수 씨를 찾습니다. 동생 전용성 씨는 반공포로 석방된 것으로 알고 아버님은 원산에서 방앗간을 경영하셨으며 누님 네 분 중 한 분이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일을 하셨습니다. 한북 나진 그러니까 평양에서 사셨습니까? 55931번이었습니다. 57170번 박은석 명숙 씨가 아들 박순봉 씨 동생 이성국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 고향 강원도 철원군 북면 회산 1리 회수동에서 살다가 월남 후 소식이 없습니다. 아들은 인천 남의 집으로 양자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강원도 철원군 북면 회산이 그 회수동인데요. 그거는 내가 살던 고향이고 그전 저 해방 되기 전에 그리고 여기서 경기도 파주라는 데는 월남에 여기 나와가지고 살던 데고요. 그래 거기 와 살다가 이 박순봉이를 놔두고서 의용군에 붙잡혀 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그 아들은 인천 시영 아들로다가 줬다고 해서 시방 영 찾지는 못해요. 네, 57170번이었습니다. 56362번 윤영익 김용관 씨는 동생 윤영헌 씨, 처남 김용학 씨, 처조카 김흥국 씨를 찾습니다. 평남 중화군 양전면 용해리가 고향이고 사변 씨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동생 영현 씨는 사리원에서 남아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고 처남 용학 씨는 포로수용소에서 같이 있다가 석방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조카 흥국 씨는 6.25 때 북괴군에 끌려갔었습니다. 56362번이었습니다. 56771번 정순녀 씨, 아버님은 정용신 씨입니다. 형부 이기대 씨와 언니 정옥분 씨, 남동생 칠성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금화군 원남면 죽파리에서 일사 후퇴 당시 피난 중 남동생은 서울 오리동 소재
고아원 곽심학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부와 언니는 일제 때 한북 진영에 살다가 8.15 후 황해도로 갔다가 월남한다고 한 후 소식이 없습니다. 56,771번이었습니다. 56,769번 아버님 이기두 씨 그리고 이성만 씨가 동생 이성종 성춘 성근 씨를 찾습니다. 평양시 서성사리에서 일사후퇴 때 피난 중 사리원에서 헤어졌습니다. 56,769번이었습니다. 56,260번 이병천 씨, 형님 이기진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교대리에 살다 월남했고 춘천에서 살다 형님이 제2국민병 나간 후 소식이 없습니다. 56,260번이었습니다. 52,981번 누나 진옥예 씨가 동생 근성 근호 순예 금예 옥예 씨 시형 오기순 씨 조카 오채자 씨 영찬 씨 동서 홍보희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진근성 씨는 해주에서 진근호 씨는 개성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신막에서 헤어졌고 황해도 신계군 신계면 향교리가 고향입니다. 52,981번이었습니다. 57,106번 김한예 씨 일명 꽃예입니다. 어머님 이순우 씨와 남동생 김희돈 씨는 짱구로 별명이 있습니다. 아버님 김성술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을 정읍 외갓댁에 맡겨놓고 금방 나갔다 오신다고 나가신 후 소식이 없습니다. 고향이 전북 정읍 덕천입니다. 57,106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56,248번 김용옥 씨 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 딸 김인숙 씨를 찾고 있고요. 부인 한춘실 씨 함께 찾습니다. 평양시 기림리가 고향이시고 145대 때 고량포 사거리에서 부인과 딸과 헤어졌는데 헤어질 때 인숙 씨가 당시 5살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버님 얼굴도 기억을 못하실 텐데요. 예. 기억할 만한 얘기 없으세요? 제 얘기 있습니다. 제가 배양 제7공장에 댕길 적에 날 악질로 박아주고서 제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받을 적에 우리 인숙이 어머니가 날 시기해가지고 재판받는 데 가서 아버지 한 생각이 납니다. 5살 때 그 예. 재판에 와서 예. 아빠라고 불렀습니까? 예. 네. 기카고 한 가지 또 뭐냐면 우리 인숙이 엄마가 내가 재판 1년 2년 받을 적에 1년 8개월 동안 면회 꾸준히 왔습니다. 와가지고 얘네들이 그쪽에 국군들이 들어오니까니 저를 갖다가 인민군으로 입대를 시켜요. 저 이용할 땐 다 이용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서 인민군을 입돌시키는 이봉집으로 갈 적에 대해 도망가게 주고서 이제 부인이랑 따님을 만나셨다가 네, 고랑포 사거리에서 헤어지셨군요. 평양서 해방된 게 며칠 됐나 하게 되면 도저히 한 달 동안 해방을 됐습니다. 네. 그때 만나다가 일사후퇴에서 나가게 주고 나오다가 해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248번이었습니다. 55,275번 최원익 씨, 큰 누님 최원녀 씨, 둘째 형님 최원영 씨, 둘째 형님 최원영 씨, 둘째 누님 최순덕 씨 찾습니다. 6.25 전에 강원도 철원군 묘장면 방중만에 사셨고 누님 두 분은 출가했습니다. 한 분은 돌다리로, 큰 누님은 원산 명석정에 살았습니다. 사촌형 최원길 씨가 있습니다. 55,275번입니다. 56,143번 김경자 씨가 여동생 김정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군 광성면 간살리에 살았는데 6.25 후 당시 9살 때 서대문 고모 집에 왔다가 잠깐 어느 집에 맡겼는데 언니를 찾으러 나간다고 하면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경자 씨 대신해서 나오셨군요. 56,143번입니다. 56,813번 지흥태 씨, 동생 지흥준 씨를 찾고 있습니다. 따님이세요? 네. 6.25 때 월남을 해서 국군 8사단에 있을 때 강원도 평창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도 이천군 낙양면 지성리 관돌이 고향이십니다. 56,813번입니다. 57,119번 우명성 씨 어머님 되십니다. 아드님 임진국 씨가 남동생 임진만 씨, 여동생 임진금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남동생은 언어장애자로 외출 후 실종이 됐고 여동생은 집을 나갔습니다. 임진금 씨는 배꼽 옆에 종기 흉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황해도 편산군 환포리가 고향이십니다. 57,119번입니다. 네, 강성희 씨 조금 후회해 주시겠어요? 그 당시 체격도 좋았고 지금 확인 전화를 받으신 키도 좀 컸어요. 예, 그러고 이장수 씨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제 이모의 아들이 되죠. 이모의 아들이 되는데 이모네 식구들이 전부 우리 집에 와서 살았어요.
57,091번 신정환 씨가 남편 최경식 씨, 아들 최은기, 딸 최화자, 오천 신태식, 오천 아들 신봉철 씨를 찾습니다. 남편과 오천은 일사오태 때 서울 마포에서 헤어졌고 아들 딸과는 6.25 때 고향 큰 집에 두고 왔습니다. 언니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언니가 코에 마마 자국이 있다고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데 고향 큰 집에 아들과 딸 두고 오셨는데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고향 큰 집이.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피라. 큰 집이 어디예요? 황해도요. 황해도 어디입니까? 금천요. 황해도 금천에 큰 집에 두고 네. 오셨어요? 네. 그때 아들 딸 몇 살이었습니까? 네.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9살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딸은 한 7살 됐나 이제 그렇게 되고. 알겠습니다. 57,091번입니다. 54,749번 장재천 씨가 할머니 임념전 씨입니다. 어머니 신경애 씨와 여동생 장재숙 씨를 찾고 있는데 장재천 씨 지금 부인께서 대시를 나오셨습니다. 황해도 연백군 온정면 금성리가 고향이시고요. 145대 때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54,749번입니다. 56,192번 최경선 씨가 누님 최경숙, 매부 김영횡, 조카 딸 창애, 조카 은림, 태림 씨 찾습니다. 강원도 통천에서 145대 때 헤어졌는데 강원도 양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고향분이 고성에서 봤다는 소식은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양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못 가셨어요? 장소에? 양양에서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와서 마영이 와보니까 전수 폭격해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56,192번이었습니다. 56,277번 한복남 씨입니다. 오빠 한치삼, 사촌동생 붓들 씨, 삼촌 이름을 모릅니다. 일본에 가신 작은아버지라고 하면 아신다고요? 충북 청주가 고향이시고 오빠는 괴뢰군에 끌려갔습니다. 삼촌 식구와는 강원도에서 헤어졌습니다. 아버님은 한재열 씨, 어머님은 정화 씨입니다. 56,277번이었습니다. 다음 55,476번 안문자 씨, 안선비 씨 두 분이 아버님 안정수 씨, 어머님 김필려 씨입니다. 남동생 안광영, 여동생 보비, 무더니, 온전히, 필려, 곤녀 다섯 여동생을 찾습니다. 55세인 큰딸 안문자 씨가 6.25 1년 전에 남편과 완람을 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6.25가 터지면서 헤어졌습니다. 황해도 사립원 북미 도립병원 앞이 고향이신데 네. 저 남편은 만져오고요. 저는 1년 후에 애들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1년 있다가서는 간 줄 알았더니 못 가고 여태까지 못 만나고 시집 식구는 다 여기 왔는데 친정은 하나도 못 왔어요. 네, 여동생들이 네. 전부 본명이에요? 별명이에요? 무더니 온전히 집에서? 예, 집에서 부는 별... 예, 예. 55,476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막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공중전화로 가족을 확인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집에 전화가 없기 때문에 사연 보시고 막 달려나오셔서 공중전화로 가족을 확인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783국에 6781번과 5592번 두 번호를 기억하셨다가 가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밤 처음으로 지방방송국을 부르겠습니다. 네, 대구 나와주세요. 네, 대구입니다. 대구 2738번 강인걸 씨 아드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형님 강인화 씨 찾고 계십니다. 6.25 때 고향 승우리에서 헤어진 뒤에 소식이 없는데요. 고향은 평안남도 강동면 승우리입니다. 대구 2738번이었습니다. 2733번 이옥녀 씨께서 동생 이옥님 씨 찾고 계십니다. 동생 이옥님 씨는 오른쪽 눈 밑에 검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6.25 당시 고향에서 헤어지셨는데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 왕산리가 고향이십니다. 대구 2733번이었습니다. 대구 2874번 함성진 씨께서 어머님 한오성 씨, 동생 함태진 씨, 명진 씨, 누님 함세진 씨 찾고 계십니다. 일사 후퇴 때 대동강 다리에서 헤어지셨는데 평양 성교리가 고향이시라고요. 대구 2874번이었습니다. 대구 2903번 이활수 씨께서 형님 이능수 씨, 사촌형님 이극수 씨, 누님 이경옥 씨 찾고 계십니다. 형님하고는 만주 화룡현에서 헤어지셨고 사촌형님은 함경북도 성진시에서 그리고 누님은 황해도 금교에서 헤어지셨는데 고향은 함경북도 성진입니다. 대구 2903번이었습니다. 대구 2917번 주춘자 씨께서 작은어머님 천도화 씨, 동생 주경남 씨, 아버님 주계연 씨 찾고 계십니다. 1947년에 작은어머님 천도화 씨께서 동생 경남이를 업고 월남을 하셨는데 작은어머님의 고향
고향은 대구 달성동이라고 합니다. 해방 전에 함북 나남에서 사셨습니다. 함경남도 영흥이 고향이십니다. 대구 2917번이었습니다. 대구 2916번 정과연 씨, 홍명순 씨께서 시동생 정복현 씨, 내연 씨, 시누이 정애현 씨, 조카 원석 씨, 동생 순찬, 순아 씨 차고 계십니다. 황해도 송화가 고향이신데 8.15 해방 후에 황해도 방림에서 헤어지셨습니다. 대구 2916번이었습니다. 대구 해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또 전화로 네? 가족을 확인하는 분이 예? 계시군요. 연세 엄마가 한 62이시고요. 아버지 연세는 잘 모르겠어요. 대구 계속해 주세요. 대구 2857번 현보희 씨께서 누님 현두희 씨, 형님 덕희 씨 차고 계십니다. 누님은 6.25 당시에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형님은 6.25 당시 군 징집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경북 달성군 성서면 장길이가 고향이십니다. 대구 2857번이었습니다. 대구 2931번 이월검 씨께서 남동생 이태훈 씨, 태준 씨, 여동생 이순범, 순문 씨 차고 계십니다. 8.15 3년 전에 함경북 또 성진에서 헤어지셨는데 함경남도 단천군 이준면이 고향이십니다. 대구 2931번이었습니다. 대구 2932번 서성희 씨께서 오빠 서동호 씨, 동규 씨, 동생 서오성 씨 찾고 계십니다. 청양리에서 6.25 사변 때 동생을 양딸로 주는 바람에 헤어지셨답니다. 강원도 홍천군 하고저리가 고향이십니다. 대구 2932번이었습니다. 대구 2935번 오기원 오상길 씨께서 조카 오치길 씨, 오봉길 씨, 아드님 오정길 씨 찾고 계신데요. 지금 오기원 씨의 부인께서 대신 나와 계십니다. 일삭 후퇴 때 평남 순천에서 여지셨는데 평안남도 성천군 쌍용면 풍평리 벼루미치 고향이십니다. 그 형님 오기복 씨하고 형수 장준덕 씨하고 또 오정길 엄마 박도영 씨하고 함께 찾고 계세요. 네, 대구 2935번이었습니다. 대구 2950번 신점순 씨께서 여동생 신효순 씨, 고종 사촌 권영기 씨 찾고 계십니다. 여동생은 6.25 후에 엄마가 양녀로 경기도 양수리 면직원에게 주었고 고종 사촌은 6.25 때 행방불명됐습니다. 본인의 출생지는 일본 요코하마입니다. 대구 2950번이었습니다. 대구 2723번 김파식 씨께서 부모님 찾고 계시네요. 경산 애호관에서 자랐고 본인의 생일은 10월 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58년에 입적이 돼 있고 집에서 염소 가축을 했다는 기억이 있고요. 경북 경산군 고아원이 고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58년도에 경산 애호관에서 입적된 걸로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이야기가 안 나오나. 네, 몇 살 때 집을 부모님을 잃으셨어요? 네 살 때 잃어버렸는데 경찰관이 경산 애호원에 데려다 주었는 걸로 기억되고 네. 산에서 미역처럼 생겼는 거 주었는 생각이 나고 그러고 저 버스 타고 어디 친척 집에 가서 돈 10판이지 그때 주는 걸 그 주어서 저 맛있는 거 사물로 나가면서 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대구 2723번이었습니다. 대구 2941번 강암전 씨께서 동생 강몽호 씨, 조카 강창수 씨, 동생 강행수 씨 찾고 계십니다. 6.25 전에 진안 장수에서 생활을 했고 해남 남창에 살 때 한번 다녀갔습니다. 전라남도 나주군 남평면이 고향이십니다. 동생이 이제 내가 누임 되거든요. 그래 동생이 한번 집에 다녀갔습니다. 대구 2941번이었습니다. 대구 2937번 김상옥 씨께서 조카 김종순 씨, 아버님 김창교 씨 찾고 계십니다. 8.15 해방 이후에 황해도에서 헤어지셨고 고향은 황해도 곡산군 백영광입니다. 대구 2937번이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네, 대구 2937번이었습니다. 대구 2947번 황복회 씨께서 사촌오빠 황용기 씨 찾고 계십니다. 수색에서 헤어져서 소식을 모르고요. 고향은 황해도 황주군 구성면 학달입니다. 특징은요 서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저 다리가 불편해요. 네, 대구 2947번이었습니다. 대구 2949번 최한규 씨께서 아버님 최병순 씨, 어머님 김무금 씨 그리고 할머님 찾고 계십니다. 6.25 때 어머님과 같이 대구 외갓집으로 피난을 왔고 인천 신흥 등을 신흥동을 고향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구 2949번이었습니다. 대구 2939번 이정봉 씨의 조카께서 대신 나와 계신데요. 큰오빠 이정추 씨,
둘째 오빠 이정복 씨, 셋째 오빠 이정석 씨 찾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만주 봉천에서 돌아가셨고 정석 오빠는 해방 후에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갔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일사 후퇴 때 서울로 피난을 했다고요. 평안북도 철선군 참면이 고향이십니다. 대구 2939번이었습니다. 대구 2938번 임봉록 씨께서 동생 임바오 씨, 누나 임순희 씨 찾고 계십니다. 6.25 사변 때 형은 군에 입대하고 누나 순희는 양녀로 갔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작은 바오를 데리고 고아원에 갔지만은 받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서로 데려다 준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고령군 성산면 강정이 고향이십니다. 항상 이렇게 울긴 울었어요. 네, 대구 조금 그러나 소개해 주세요. 그 보안대에서 수배령이 내렸기 때문에 가족을 확인하고 계신데요. 이북 땅에서는 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범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뭔가 원산을 거쳐서 원산에서 친척한테 숨어 있다가 또 평양에서 또 숨어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6.25예요. 예. 대구 2915번 한영복 씨 부인께서 대신 나와 계십니다. 고향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부친은 서울 창신동에서 돌아가셨고 6.25 직전에 경찰인 한치손과 월남을 하셨답니다. 한시성을 가진 분을 찾고 계신데 지금 아버님은 한철준 씨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고향 사람을 찾고 계신가요? 전 안거든 몰라요. 네. 지금 사진은요? 사진은 애기 아빠 사진이래. 네. 부모님 모르시니까 고향 사람이라도 찾고 계신지요. 대구 2915번이었습니다. 대구 1898번 강봉영 씨께서 형님 강난영 씨, 조카 강철근 씨, 처 손이현 씨 찾고 계십니다. 6.25 때 북괴군 때문에 형님은 먼저 월남을 했고 동생은 일주일 후에 부인도 그때 헤어지셨습니다. 황해도 벽성군이 고향이신데요. 대구 1898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백씨가 말이죠. 우리 백씨가 저 귀가 눈새 저 헌미나서 그 자욱이십니다. 네, 대구 1898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대구에서 전해드렸어요. 울면서 찾아 헤맨 너의 얼굴.